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요즘 러쉬헤나로 흰머리 천연 염색하는 것에 빠져 있잖아요. 오늘은 저희 신랑을 위해서 또 다른 러쉬헤나를 사러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쉬헤나는 네 가지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건데 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헤어 제품들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또 샴푸바, 린스바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와우,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어린아이들이 오면 더 좋아할 목욕용품들도 있고요. 또 지금 크리스마스를 위한 선물용 제품들도 있고 향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예전에는 매장에서 샘플들을 다 써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아들과 또 아들 여자아이 친구와 함께 와서 추천을 좀 받아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짜잔! 신랑을 위해서 러쉬헤나 누아르, 누아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해요.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누아르. 예, 검정색을 낸다고 해서 요거를 샀는데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신랑은 앞부분을 중심으로 할 거라 한 블럭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블럭 분량을 이렇게 도마에 놓고 스테이크 칼로 잘 갈가주었습니다. 잘 갈가서 한 블럭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랩에 잘 싸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면 제가 다음에 요거를 또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랑은 요 러쉬헤나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암나를 섞어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머리 두피에 좋다 그래도 탈모 예방이 된다 해도 머리팩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두고 쓰고 있는 요 암나가루를 한 스푼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이번 염색하면서 우리 신랑 머릿속 정말 자세히 보게 됐는데요. 부끄럽지만 같이 봐주세요. 네, 헤나 염색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헤나 고수인 분들이 긴 댓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영상은 제가 하던 방식대로 조금 질게, 네, 조금 흐르듯이 신랑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염색하기는 조금 더 편했어요. 너무 되면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신랑 머리를 할 때 제가 물을 먼저 묻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서 그런가 조금 힘들었어요. 좀 따뜻한 물로 머리를 살짝 적시고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문지르면서 신랑 머리를 이렇게 머릿속을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와, 거의 15년을 살면서 신랑 머리 두상과 머릿속까지 진짜 진짜 열심히 보면서 마사지를 해주었답니다. 아, 머릿속이 다 보여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젊었을 때도 이랬나 싶기도 하고 정말 허옇게 보이는 머릿속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아니죠. 저는 제 머릿속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신랑 머릿속 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두피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발라주었습니다. 또 신랑 염색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머리가 길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제 흰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준다면 조금 더 골고루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신랑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거의 다 바른 것 같고요. 랩을 살짝 씌우다 보니 이마에 묻은 것들을 먼저 닦아주고요. 그런데 이 구렛나루 때문에 남자들은 조금 이 랩을 씌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덮으면 귀까지 덮어야 되니까 또안 들린다고 답답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거 뭐참 힘드네요. 머리숱이 없어서 생각보다 너무 금방 끝났어요. 남자들은 염색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머리도 짧고 머리숱도 없고. 자, 랩을 한 세네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봉지, 마트 봉지도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마트 봉지 쓰고 TV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2시간 만에 풀렀어요. 아, 힘들게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2시간 이후에 색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어요? 아, 참, 그 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없었어요. 하시기 전에 꼭 살짝 뒷목이나 귀밑 또는 손등 위에 해서 패치 테스트 한 후에 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2시간 머리 색상 보시겠어요? 네, 2시간 후에 풀렸어요. 저는 정말 검정색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갈색으로 된 거예요. 흰머리는 감춰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약간 붉은기가 살짝 있는 갈색이 된 거예요. 아, 아쉬워라. 그래서 4시간을 했어야 했나? 하고 아쉬워서, 3일 뒤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일 뒤에 약속대로 암나 한 스푼 넣고요. 요번에는 블랙티를 타서 그 티물로 좀 걸쭉하게 좀 되게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물을 조금 넣었거든요. 그런데 바를 때 사실은 조금 질게 하는 게 저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해서 염색이 더잘 된다면 좋겠죠. 네, 조금 걸쭉하게 되게 했더니 이렇게 머드팩처럼 됐습니다. 바를 때 조금 힘들었고요. 자꾸 이렇게 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질게 하는 게 확실히 좀 편하긴 한것 같아요. 신랑이 이번에는 약속대로 꼭꼭 4시간 있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TV 프로 보면서 같이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와, 어떠세요? 두번 염색에. 물론 처음 생각했던 검정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연스러운 갈색이 나왔습니다. 붉은 빛은 그렇게 진하지 않았고요. 아주아주 자연스럽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4시간 이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80% 이상 흰머리도 자연스러운 갈색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에게도 어울리는 색상 아닐까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러쉬헤나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소개 영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어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